2020년 8월 31일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위탁 생산하던 중국의 TCL이 블랙베리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끝나면서 올해 2월에 8월 31일부터 블랙베리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쁜 쓰레기라는 오명이 있긴 했지만 쿼티폰이라는 애플과는 또 다른 감성으로 매니악한 팬층을 가지고 있던 블랙베리였기 때문에 블랙베리 스마트폰의 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블랙베리가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한 이후로 흑자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블랙베리 스마트폰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는데 존버에게 패배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블랙베리와 온워드 모빌리티 그리고 폭스콘의 자회사인 FIH 모바일이 협력하여 내년 2021년 5G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이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블랙베리는 온워드 모빌리티에게 블랙베리 5G 모바일 디바이스의 개발, 엔지니어링 및 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온워드 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실질적인 기기의 개발 및 설계는 폭스콘의 자회사인 FIH 모바일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IT 매체 마이드라이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패드 에어 4가 2021년 3월에 출시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으로는 애플은 아이패드 에어 4를 베젤리스 디자인을 적용하여 아이패드 프로와 비슷한 폼팩터를 적용하고 쿼드 스피커를 탑재합니다. 또한 후면에 새롭게 매직 키보드를 지원하는 스마트 커넥터가 있을 것이며 라이트닝 케이블에서 USB-C 타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떠도는 루머로는 아이패드 에어 4는 베젤리스 디자인을 채택하여 10.8인치로 출시하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의 포지션을 대체하는 모델이 되며 기존 아이패드보다 약 $150 정도 인상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 보도 내용의 추가적인 내용은 아이패드 프로의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아이폰과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리바바에 제시된 10.8인치 아이패드의 케이스 판매 페이지가 올라왔었는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블랙베리와 아이패드 에어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